그 일, 뭐 문은 잠갔는가, 뭐 불은 껐는가, 뭐 가스, 가스는 뭐 잠갔는가, 뭐 서랍은 어떻게 했는가, 뭐 기타 등등. 그래서 제가 쓰셨대요? 하도 웃기고 재밌어서 그 밑에다 기타 무리 사항은 010몇 번에 뭐 술은 이제 어머님한테 좀 많이 하시는 편이고, 네. 어머님이 그냥 편하게 다니시니까 뭐 문 잠궜는지 가스 잠궜는지 뭐 서랍 열었는지 뭐 이런 거 세세하게 막 신경 쓰시니까 잔소리가 되는 거죠, 그런 거는. 주방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. 저 뒤에 둘 서 있는 두 마리의 남자가 저 큰 애가 우리 사위고 작은 애가 아들이고 아들 밑에는 우리 며느리 그 사위 밑에 딸. 쪼르륵 내려오면 그 손녀 딸 외손녀 그 다음에 걔가 상이 그 다음에 오영룡과 윤소정. 저거 10년 넘지? 아유 10년 한참 넘죠. 제가 저거 몇 살 때니? 다섯 살, 여섯 살. 수린이가 저 정도면 수린이 돌 때 같이 잤어요. 두 살, 세 살 안 됐을 때. 세서 12년 정도 됐겠어요. 이때 마음에 드는 가구를 발견한 윤서장. 초기 작품은 또 안 된다는 거야. 뭐가 초기 작품이에요? 안 예뻐요. 저거. 이거 가져가서 언니 모레 못 갖고 계실 거예요. 그래 그럼.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. 저기 저 사진은 베니스의 상인 공연 네. 때 양옆에 그 저기 명동 극장에 크게 포스터 붙어 있는 옆에. 지네 둘이 서가지고 찍은 사진. 최근 언니 것도 있었는데. 그거는 어머니 요번에 한 거. 저 아버지 거. 아버지니까. 아버님 거 낫다고. 아버님 것만 있는 게 아니라. 있는 게 아니라. 저희는 항상 가면은 이렇게 찍어요. 인증샷. 인증샷. 아직 액자를 못 구해서 그냥 넣어놨거든요. 이리 와봐. 그거를 사진을 때 보여줄게. 아 옛날 사진. 아 몇 살 때요 이게?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렇게 초등학교 때. 이때 1학년 2학년 때는 다 치마 저걸 입고 학교 다녔어. 그때만 해도 이렇게 짧은 치마 이렇게 입고 다니는 전교에 나밖에 없었어. 나 그런 남들이 입는 거 싫다고 그래서 고물자 시장에 이런 건 한국에서 만들지도 않았어. 한국에서는 치마 저걸 입밖에는. 그러니까 이제 6.25 직후니까 고물자가 많아가지고 고물자 시장 가면은 이런 옷들을 파는 데가 있었어. 거기서 사입은 거야. 그래서 학교 가면 애들이 삥 둘러서 날 구경했어. 시어머님 이렇게 젊을 때 사진은 처음 보시는 거냐? 이게 더 오래전 거는 저도 못 봤어요. 왜냐면 다 안에다가 다 넣어놓으셔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 있을 그래. 때마다 새로운 신호가 아, 예. 이 사진은 저희 신랑 저 사진 그때거든요. 다 없어. 아, 옷이 걸렸네. 예, 예. 옛날이나 지금이나 멋쟁이였던 윤서정. 이태리 갔을 때인데 내 패션을 보고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보더라고. 어디서 했느냐고. 그래서 내가 만든 거라고. 자기도 만들어 달래. 만들어 주셨어요? 난 한국에 있다고 그랬지. 근데. 굉장히 시대를 앞서 나가신 패션 감각을 갖고 계십니다. 누구도 못 다루지. 잘난 척 좀 잠깐 할게. 이거는 결혼 약 연애할 때야 오형영 씨랑 뭐 오형영, 윤서정 오형영, 강부자 안은숙이라고 지금 그 당시 탑 탤런트였는데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지. 선생님 연애 얼마나 하셨어요? 연애 한 2년? 2년? 누가 먼저? 누구겠어? 누가 그러겠어? 남자지 나는. 결혼식에 이 둘러리가 있었는데 삼이자 씨하고 서울임 씨야.
8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한 지도 어느덧 40년이 훌쩍 넘은 윤서정, 오형경 부부. 나도 우리 시어머니